안녕하세요. 기출유형 문제 5회 문제 8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8을 통하여 승차, 변수, 무작위수, 산술연산, 관계연산, 그리고 묻고 기다리기, 괴상자 등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엔트리봇이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칠판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수를 먼저 임의수로 무작위수로 정해줄 겁니다. 자, 자료에 보면 수라고 변수가 만들어져 있죠? 속성의 변수를 보시면 수라고 변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변수가 없을 경우에는 수라고 변수를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수 값을 정해줍니다. 수를 어떻게 정할까요? 네, 2부터 9 사이에 무작위수로 정해줄 겁니다. 2부터 9 사이에 무작위수로 정해줍니다. 먼저. 그러고 나서 제곱, 수값과 제곱값의 합은이라는 두 개를 합쳐서 한 번에 묻고 대답을 기다리게 할 거예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료에서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오고요. 자, 여기 안에다 넣을 내용은 그냥 텍스트만 이렇게 쭉 안녕이라고 쓰면은 그냥 글씨를 적으면 되지만요. 자료값을 수값이라는 걸 가져오고 텍스트도 함께 읽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계산에서 합치기 블록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것과 이것을 합칠 건데요. 수값 의 제곱값은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에 넣으면 되죠? 묻고 기다리기 저 안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블럭을 넣은 다음에 신호를 보내고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그 신호를 누가 받을까요? 엔트리봇이 받을 거예요. 자, 시작. 일단 속성에서 신호가 있는지 보면요. 신호에 답 입력이라고 신호를 보낼 건데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신호를 추가해서 답 입력이라고 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블록에서 시작 카테고리를 누르고 신호를 보내는 것을 하겠습니다.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 걸쭉 실행하는 게 아니고요. 엔트리봇이 신호받아서 뭔가 행동을 쭉 하고 나면 그걸 다 했을 때 기다렸다가 그 밑에 거를 실행할 겁니다. 이 밑에 거를. 자, 1초를 먼저 기다려주세요. 1초 기다리기를 하고 나서, 네, 1초는 어떤 기간일까요? 대답하는 시간이겠죠. 만일 대답값이 어떤가를 판단해서 맞았다면, 틀렸다면, 우리는 이제 그에 맞는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대답값이, 수값이 제곱값이 맞다면, 네, 그렇다면 정답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판단해서, 자, 이것을 가져와서 여기에 넣어줍니다. 대답이 내가 뭐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 대답이 수값의 제곱값이라면 그러면 수값의 제곱이라는 것은 계산 쪽에 가시면 여러 가지 계산을 할수 있는 식인데 여기 제곱을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엔트리 프로그램 내에서 계산기처럼 직접 계산을 해서 그 값을 파악을 하게 되겠죠. 자, 임의수로 정해진 수에서 그걸 제곱해서 네, 그 값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를 맞춘 게 맞는지. 자, 그래서 이 값을 판단해서 만약에 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정답을 말하면 되겠죠? 생김새에서 정답을 말하기를 가져와서 정답이라고 써줍니다. 정답. 그리고 아니면 오답 이렇게 말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호를 받았을 때 엔트리봇이 하는 행동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봇을 오브젝트 선택 엔트리봇이 하는 게 아니고 엔트리봇이 텍스트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드를 칠판 글씨에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텍스트를 선택해 주세요. 텍스트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자, 신호를 받아서
이었으면 되겠죠. 그러면 신호를 받았을 때, 담임역 신호를 받았을 때, 자, 텍스트에는, 텍스트를 선택하시게 되면요. 글상자라는 이런 카테고리가 생겨요. 다른 오브젝트여서는 부수로 나오는데, 텍스트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는 글상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블럭들이 들어있어요. 자, 뭐뭐라고 글쓰기 말고 그 뒤에 있는 라고 뒤에 이어쓰기 이 내용을 가져와서요. 여기 지금 뭐라고 글이 쫙 써있는데 답 뒤에다가 이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대답을 넣어줄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까지 쭉 7번에 글을 써놓은 거고요. 엔트리 곳이 여기다 답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대로 이제 실행이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9의 제곱값은 해서 만약에 9의 제곱이면 9를 두 번 곱한 거죠. 81. 그래서 맞으면 81이라고 쓰고 정답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오답을 한번 해볼까요? 5의 제곱값은 원래는 25가 답이지만 3 이렇게 쓰게 되면 3 썼어요. 오답 하고 말씀해 주시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완성해 보시고요. 다음은 기출형 문제 6회 문제 4풀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